근데 본인은 신랑하고 잘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어? 그쵸. 잘안 맞죠. 완전 반대 성격이에요. 그치. 본인은 조금 이렇게 남하고 좀 대화하고 신랑하고 얘기하고 꼼냥꼼냥 하는 걸 좋아하는데 신랑은 입을 한번 자꾸를 닫으면 말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 본인이 많이 더 좋아하고, 그런가요? 근데 신랑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꼭 본인을 잡은 듯한? 아니에요? 맞아요. 완전 정확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제 딱그 이유. 나이도 또 찾고, 부모님도 성화도 좀 있고,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본인을 좀 택한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 근데 본인이 결혼을 하고 아줌마 모드고 딱 돼버렸어. 그러니까 막 살림하고 없애졌어요. 막 이렇게 아껴 쓰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신랑 눈에는 본인이 애기 같대. 철없어 보인다 이 소리를 하시거든. 대주가. 그리고 결혼하고 좀 경제적으로도 조금 안정이 그래도 조금 되셨대. 신랑 입장에서는. 살림살이가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둘이 쓰는데도 혼자 벌죠 지금 신랑 네, 예 지금. 외벌이지 외벌인데도 그 전에 있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안정적이게는 보여 신랑이 예 그래서 땡돌이라 그러지 우리 땡돌이? 회사 집 회사 집 네, 맞아요. 이렇게 좀 착실한 과 같아 결혼 전에부터. 그래서 많이 안정감이 보여. 근데 본인은 오히려 뭔가 불안해. 이 가정이 좀 깨질 것 같고. 오, 맞아요. 깨질 것 같고. 그걸 항상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본인이. 조금 이제 신랑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 그리고 이제 둘러보는데 본인이랑 신랑이랑 성격이나 이런 건 그렇게 맞지도 않고 또 근데 신랑이 무조건 어느 정도 수그러 이렇게 묵직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수그러이는 게 조금 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낑얼낑얼낑얼대고 막 이렇게 방방 뛰는 성격인데 신랑이 그거를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조금 하는 것 같아. 대주님이. 느끼기에 잡아준다기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그 본인이 느끼기에는 답답함. 그러는데 신에서 그냥 봤을 때는 가만히 이렇게 변동사항이 가만히. 없어요. 항상 똑같은 사람이야. 그 자리 그 느낌. 맞아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그 시간에 딱 들어오고 저녁 먹고 이게 생활 패턴이 똑같아. 어쩜 이렇게 무미건조한지 몰라. 그 노인네 하나 맞아. 앉아 있는 것처럼. 새벽에 딱 일어나고. 근데 이런 사람한테는 본인이 입으로 뭐, 막, 한다 그래도 변동사항이 없어.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고 사는 대신, 신랑은 항상 똑같을 거거든. 잔잔해. 생각 자체가 그래. 그래서 본인이 불안해서, 뭐 아이를 못 낳는다든지, 예? 막, 이렇게 이혼할 것 같은,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거를 좀 버려야 될것 같아. 이거는 내 가정에 자라온 환경도 조금 문제가 조금 있어, 본인한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이 남자를 믿지 못하는가? 근데 믿지 못할 요인은 그닥 없거든. 아, 근데 막 여자 문제 이런 거 믿는다기보다 그냥 제가 제 풀에 지쳐서 이혼하자고 해버릴까 봐. 아니, 그러니까 신랑. 자꾸 잡게 돼. 아니, 신랑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답답해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대답도 없지, 아니지. 자고 있지. 본인이 오히려 바깥에 사회 활동을 하거나 그랬었다면 이 신랑이, 신랑한테 잡들이 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에너지를 밖에다 그래서 쏟으니까. 원래 일을 했는데 거의 이제 그거 때문에 온 건데, 이제 가게를 하다가 그거 어떤 가게 접고 있어요? 피자 가게에서 음식 그거 하다가 최근에 이제 아예 안 나가기 시작했고, 그게 한 달도 안 됐어요. 남편도 일을 시작한 지한달안 됐어요. 원래 배달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집에 있고 애는 가져야 되고, 근데 갖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지금은 본인이,
지금 일을 안 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제 아이 가질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 일하는 게 좋아서. 어? 일하는 게더 좋아서. 근데 일하고 싶어가지고. 굳이 나으란 말은 안 해. 그두 뇌외가 그게 공통점이 있다면. 조금 더 생활의 안정적인 걸좀 바란다면. 근데 손은 분명히 있거든, 두뇌외가. 없지는 않거든. 남편은 낳지 말자고 하는데. 손은 있어요. 낳으면 아들. 네. 아들이 가망성은 90%래, 90%. 두뇌외가. 근데 본인이 지금 조금 자기가 좀 지쳤다고 해서 좀 쉬고 있으면, 쉬고 있는 만큼 이제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신랑한테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거야,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나를 좀 안아주고,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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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상한 게좀 톡톡톡, 해주고. 말도 좀 한마디. 근데 내가 처음 맞아요. 그죠? 신랑이 변동사항이 없어. 감정에 이 선이 턱하다. 이 오르내림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해도, 어때? 반응이 빵 해야지 뭐 싸움이 되잖아. 듣고 있어. 뭐, 맞아요. 너또 시작이냐 소리도 안 해. 예. 본인 너무 잘 알아, 신랑이. 응?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운동도 하고, 나를 좀 가꾸는 시간, 걷는 것도 좀 걷고, 아니면 뭐 요가를 다닌다든지, 내 체력을 조금 키우는, 나를 조금 다지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면 좀 아이는 생길 것 같아요. 제 일부러 안 낳고 있거든요. 하나 유산 한 2년 전에 하고, 일부러 지웠어요? 아니, 됐어요. 근데, 임신했을 때막 못하는 게 많아지니까, 술도 못 먹고, 뭐 조심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엄마 되기가 어디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갖기가 싫어져서, 근데 가져야 되긴 할것 같고요. 하나는 있어요. 그럼 조금 천천히 천천히, 만들어도 근데, 될까요? 신랑도 뭐, 아기를 바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아기는 기다리기는 해요. 그걸 본인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뿐이야. 본인이 한번 상처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안 하려고.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거 빨리 가져야 되나 싶어가지고. 근데 내가 그제가 아기는 가지셔야 될 거라고. 하나는 들어오니까, 분명히. 그럼 한 3년 뒤에 그 3년 갖는 시도를 해도 될까요? 뒤에 본인이 또 체력이 안될 수도 있지. 그런가요? 근데 내년, 내후년에는 나올 것 같은데. 내년, 내후년, 늦어도 내후년까지가. 그리고 애기 같아, 본인이. 키만 크고 막 이렇게 등치만 컸지. 아이 같은 성향이 조금 많아. 그것만 조금 내가 나를 좀 다스리는 법. 그거를 조금 좀 배우면 배우자가 딱 보이거든. 근데 이 배우자는 살수 있는 배우자냐? 그러면 살수 있는 배우자거든. 왜냐면 나한테 그런 생활력이나 이런 믿음은 주는 사람인데, 단지 이렇게 나랑 같이 막 많은 얘기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왜냐하면 무슨 대화를 하잖아. 그러면은 응도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맞아. 어쨌든 본인이 살수 있는 사람은 맞아. 본인만 잘하면. 왜이 사람 변동사항이 없거든. 제가 잘한다는 게좀 참는다는 거죠? 참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건 내, 이 사람이 나하고, 나한테 똑같이 따라오길, 내 성향대로 따라오길 바라는 거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의 욕심이라. 바라는 게 너무 많았다. 결혼하면서. 그럴 것 같았으면 조금 나이가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친구처럼, 애인처럼, 막 이렇게 지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버팀목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뒤에서 이렇게. 맞아. 그 변동사항이 없어. 감정의 기폭이 없어. 그리고 웬만한 부딪힘은 피하려고 해. 그냥 그러려니, 진짜 그러려니, 이 성향이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이, 어때, 내가 내 몸이 지금 많이 지쳐 있다고, 사실은. 보기에만, 우리가 그러잖아. 등치가 크다고 건강한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 근데 내가 몸이 많이 뿔기도 많이 뿔었고, 그쵸? 그다음에 생활 밸런스도 많이 깨져 있고, 그다음에 음주가무나 음식도 가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먹고, 응? 그치? 근데 아이를 만들려고 하면 내 몸이 건강해야 되고, 또, 나도 아직 젊기는 하지만, 옛날로 치면, 여자 나이로 치면 노산이라고. 더 늦게 낳으면 어때요? 힘들죠. 본인은 힘들지. 예?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는, 아이를 위해서는 빨리 낳아버리는 게, 예? 낫다. 이 생각이 지금 들고, 어차피 본인한테 힘든 삼재는 또 아니다. 이러신다고. 근데 이제 내 마음이 약간 작년부터 해서 들쑥날쑥해. 그게 뭔지 모르게. 그때 한번 유산을 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이 생각 끝에 상처하는 상처가 분명히 됐을 거란 말이야. 아닌가? 상처보다 그냥 유산됐을 때 조금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했던 아, 것 같아. 철없어. 아, 나 하고 싶은 거할수 있겠다. 살부터 들어야 되겠다. 근데 아이는 분명히 생겨요. 생기고 또 낳을 거예요. 그래서 내몸 환경을 또 만들어야지 그 아이를 잃지 않잖아. 그치? 신랑 살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까 왜 집이 본인 집이냐고 물어봤냐면, 지금 신혼을 여기서 생활하셨지. 아니요. 그지? 이사 온지한 1년 정도 1년 됐고, 정도. 근데, 좀 돌아다녔어요. 한세 군데 정도 전세를 돌아다니다가. 근데 이집 이사 와가지고 좀 든든한 거는 있거든요. 든든한 거는 있는데, 본인이 조금 불안정해. 본인이. 신랑은 오히려 더 조금 안정된 것 같고, 본인이 조금 불안정하거든. 근데 어쨌든 이 집에서 계속 살지는 않을 것 같아. 맞아요. 내년에 예. 변동이동수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사를 좀 하실 것 같아. 그래서 본인 집이냐 할까요, 물어봤어. 이사? 이사해도 고민 상관없어요. 중이거든요. 이사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이 지금 들어갈 집이 새 집이에요. 네, 세지. 들어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기운을 좀 받고, 아이도 조금 태어났으면 좋겠고, 이사하고, 그러니까 뭐 배가 불러서 들어가든지, 뭐 낳고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는 할것 같아. 가서 생기든지. 예? 그래서 본인한테 이번 삼재는 악삼재는 아니다. 이해하셨을까? 그래서 39 정도 딱 돼야지 본인이 조금 안정이 조금 돼요.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잘살수 있는 요인이 너무나 많다. 착실한 신랑 가졌지. 예? 생활력 강하지. 그다음에 본인도 생활력은 있어. 분명한 것은. 그치? 거기에 재복도 두뇌외가 열심히 한 만큼 쌓이는 사주다. 그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지. 본인만 마음 조금 다지면 된다. 이해하셨지? 궁금한 거. 그 엄마가 돌아가신 지한 20년 돼가지고 그 납골당 그거를 지금 이제 빼야 되는 상황인데 빼면은 이제 폐기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연장을 해야 되는지. 연장하시는 게더 낫지. 그거는 말이라고. 아, 그런가요? 당연하지. 폐기할 뿐. 그것만 잘 하시면 될것 같아. 이사 가셔도 돼. 왜냐하면 처음에 딱 앉자마자 집터를 보시는 거야. 근데 집터가 오래 살 집이 아니어서 물어봤었었는데 본인 이사 갈운이 있다고, 그집 들어갈 게 네, 좀 있다고 하니까. 뒤숭숭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새 기운 받아. 그 집에서도 오래 살지는 않아요. 길어봐야 7년이다. 아, 곧 이사 가는 집에서도. 네. 예. 또 넓혀서 또 가고 또 그러시대. 그리하라라, 그래요. 좋은데요? 좋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